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가 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께서 내린 벌이 너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내 벌이 감당하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아담은 그와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셨을 때그 벌을 달게 받았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정해 주신 가죽옷과 양의 피를 계승해 나가기 위해서 그 아들 아벨에게 그 제사장의 직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인 천인 공로할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곳마다 네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무해요, 너무해요. 의로운 동생을 쳐 죽여놓고도 하나님이 내린 벌에 대해서 막 너무하다고 따졌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창세기 4장 14절에서 자기가 아벨을 죽인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라고 그렇게 상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지켜달라고 뻔뻔스럽게 말을 합니다. 가인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은 사실을 들고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땅에서 쫓아내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지 않았어요. 아마도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던 것을 알고 자기가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실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쫓아내실 거지요? 내가 동생 아벨을 죽였으니까 우리 아버지 아담과 하와처럼 저도 추방하실 거죠? 이렇게 미리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 그렇게 가인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니까 저는 하나님 도움 없이 혼자 스스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혼자 살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그래요. 나는 이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고 나는 구제불능한 인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나 혼자 살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이 바로 악인의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뭐가 됩니까? 악인이 되고 만다. 그래서 가인의 두려움을 레위기 26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할 듯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악인들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누가 와서 자기를 해치지 않았는데도 누가 나를 죽일까 봐 아주 단단하게 문단속을 하고 높은 성벽을 쌓고 방어벽을 치고 군사들을 딱 배치해서 누군가 나를 죽일 것이다. 겁을 먹고 단단히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이제 하나님이 저를 쫓아내버리면 어떤 사람들이 저를 만나서 죽일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니다.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표를 줄 것이다. 만약에 누구든지 너를 만나서 죽이면 그는 네가 받은 벌의 7배를 받을 것이다. 참 하나님 이상하지요.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그 의로운 아벨을 죽였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을 끝까지 감싸십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누구든지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도망가는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나단의 탈곰이라는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7배를 7세대라고 말합니다. 7세대. 우리가 가인의 족보 기록을 보면 7세대는 라멕의 아들 두발가인이고 라멕의 77배라고 하는 잔인한 복수 야욕으로 가인의 대가 끊깁니다.
유대 작가들에 의하면은 가인은 그의 후손인 라멕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멕이 있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가인을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는 천수를 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1000살까지 살았어요. 죄를 지었어도 900몇 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7대가 같이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있었는데 어떤 실수에 의해서 라멕의 실수에 의해서 가인이 죽임을 당했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유대 전설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21절 말씀해 보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우리가 오랜 역사들을 보면은 결국은 악한 자들이 서로 자기가 패권을 주기 위해서 싸우고 서로 다투다가 악한 자에 의해서 악인이 죽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악한 자가 세워지고 다른 악인이 나타나서 또 그 악인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악인들은 자기들의 악에 의해서 자멸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진 역사, 인간의 죄 역사를 통해서 악인들이 자기들끼리 칼부림하고 죽이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완벽한 7배 심판이 될 것이다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족속들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멸하신 기록이 곳곳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4장 20절 말씀해 보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역대하 20장 23절에도 저희가 피차 사륙하니라. 이스라엘 대적하는 대적들이 자기네끼리 서로 칼부림하고 서로 죽여서 자멸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것은 단지 벌, 저주를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표를 주셨어요.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가인이 완벽한 벌을 받기 전까지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의 죄악이 아무리 많아도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 마지막 종착역, 멸망의 문 앞에 멸망의 고렁텅이에 빠져가기 전까지도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십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도록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은혜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잔악한 가인에게도 구원의 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표를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신호나 증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주신 신호나 증거는 가인이 면죄를 받을 수 있는 표시예요. 가인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표시를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시로 말미암아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가인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이 죄사함을 받고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복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면죄, 가인처럼 극악한 죄인, 자기 동생을 쳐 죽인 죄인까지도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표가 있다면,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다면 도대체 그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돈인가요? 금덩어리인가요? 세상에 반쪽을 주면 극악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주시고 아벨이 순종했던 양의 피와 가지고 다시 은혜. 하나님은 다시 그 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에게도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동일하게 양의 피와 가죽옷으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덮어주시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 양의 피와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끝까지 여호와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배역한 가인의 험하고 고달픈 인생길에 저주를 내리셨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표를 약속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너무나 극악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주하셨지만 그러나 네가 가는 길 앞에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겠다. 다시 은혜를 은혜의 표를 주겠다. 은혜의 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표죠. 그런데 이제 어떤 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가 머리에 큰 유니콘 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유니콘 뿔이 달려서 누구라도
가인을 적군에서 죽이려고 그러면 그 유니콘에서 힘이 막 나와가지고 막아준다. 그 유니콘 뿔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일까요? 그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뿔일까요? 그래서 불신자들 또는 신화에 보면은 유니콘 뿔을 달고 있는 황소나 또 염소 또 그런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있어요. 그 유니콘 뿔에서 막 어떤 굉장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거짓말이고 사탄의 속임수죠. 여기서 옷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비록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실패하고 아벨을 쳐죽이고 살인자가 되었지만 다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양의 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얻어라. 그러면은 누구든지 네가 양의 피와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얻고 있으면은 누구든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까? 다시 말하면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한 번 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남겨두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쳐죽이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쫓겨나는 가인이 하나님의 속죄 방식인 양의 희생, 장차 그리스도의 피를 간직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그것이 유리방랑의 길을 떠나는 슬픈 가인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요 은총이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았을까요? 그 표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악인은 은총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도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면 결국은 멸망의 길에서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